조선제육대 왕단종은 1441년 문종과 현덕왕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그는 12세에 왕위에 올랐다. 세종과 문종의 우수한 유전자를 이어받고 제왕 수업을 착실히 받았지만 결국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단종은 후견인 없이 왕위에 올랐고 왕실에는 어린 단종을 보호할 어른이 부재했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은 왕위를 빼앗기 위해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일으킨다. 수양은 단종의 지지자들을 제거하고 궁궐을 장악했으며 이에 단종은 직접 옥새를 수양에게 넘기며 강제적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후 단종 복위운동 등 세조에 대한 반역 모의가 속출한다. 이에 단종은 한양에서 내쫓겨 영월로 유배된다. 반역이 계속되자 세조는 단종에 가까운 측근들을 모두 제거한다. 안타깝게도 단종은 즉위 5년 만인 17세에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